TKBN 뉴스타 가요쇼 한마음 시스템 방송 스튜디오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45회차 이제 정말 3부까지 마치고 네, 4부가 열렸습니다. 밖에는 정말 또 열기가 대단해서 우리들의 마음만큼이나 아주 뜨겁습니다. 네, 이런 뜨거운 열기 아래서 여러분들 시원한 곳에서 또 이렇게 노래 들으시면서 수박 한쪽 드시면서 나머지 끝까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부에는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네, 고사성어를 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고사성어는 이런 겁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 행이라.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이 고사성어는요, 양약은 고구이나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이어 병이요, 병에는 이롭고, 충언은 여기이나 충고하는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이어 행이라, 행동에는 이롭다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비단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정말 귓가에 들려오는 좋은 소리만 생각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나쁜 행동을 그 자리에서 그 본인에게 지적해 주면은 선생님입니다. 스승이죠. 그런데 흔히 말하는 뒷담화, 돌아서서 아무개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면은 뒷담화가 되어서 그 사람을 또 실추시키는 그런 네, 이치가 되는데, 로즈킴, 아까 그 헤어스타일에는 이 핀보다는 이게 어떨까? 라고 한다든지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본인에게 얘기해 주면은 아주 네,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한약이나 또 아주 쓴 가루약 같은 거는 정말 먹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제 한약 같은 거 먹을 때는 뭐 사탕 하나를 두고 먹기도 하는데 그런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더 좋은 그런 효과를 가져서 병을 치료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내 고사성어,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 행이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사부를 열어봅니다. 여러분들 네, 일주일 남짓한 8월 더욱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보내시고 행복한 9월 설계하시기 바라면서 4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 첫 무대는요, 제가 늘 얘기하는 이 가수와 함께하면 늘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나라와 시간이 펼쳐집니다. 항상 태평천하를 꿈꾸며 노래하는 남자 백성민 가수가 4부의 첫 무대를 멋지게 열어드립니다. 태평천하,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포천에 두 번째 왔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포천에서 했어요. 포천 일동에서 했습니다. 제2의 고향 같은데 포천이 상당히 저한테 옛 추억을 느끼는 동네입니다. 계속해서 수가 한 곡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가
너밖에 섹시한 자태와 긴 생머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웨이브의 여왕 초근입니다. 사랑의 휴식처. 보고 싶을 때 찾아오세요. 그리움에 너를 찾는 거라면 가고 싶을 땐 떠나갔어요. 내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면 당신 생각하면 내 가슴은 벅차오르고 서운하게 하는 몸짓도 내겐 소중한 삶일 뿐이야. 미안하다 생각마요. 잘해주면 더욱 좋아.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노크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언제든 열려 있어요. 하실 땐 조심하세요. 내 입술에 립스틱이 진해요. 나는 언제나 당신만을 위한 휴식처. 당신 생각하면 내 가슴을 벅차오. 잘해주면 더욱 좋아. 당신만 잘될 거라면 소중한 것들도 포기해요. 물어보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 언제든 그냥 하세요. 당신만 잘될 거라면 소중한 것들 포기해요. 물어보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 언제든 그냥 하세요.
네, 아, 조은지님.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대가 꽉 찹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야, 제가 조은지님 뵐 때마다 네네. 굉장히 패셔너블한 이 의상이 네, 그래요. 범상치 않거든요. 네네. 굉장히 의상에 조예가 깊으신가 봐요. 조금 예전에 패션 네. 디자인을 좀 배웠고 아, 예예 어쩐지. 모델 활동을 아주 옛날에 잠깐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쩐지 흐름이 제가 예사롭지 않았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네, 그럼 노래하신지는? 아, 노래한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시고요. 네네. 네, 아직 10년이 좀 넘었는데 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음반을 낸 건 얼마 안 됐는데 아, 네. 포천왕아씨라는 곡으로 지금 열심히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정말 뵐 때마다 아주 정말 아름답고 아이고, 모든 고맙습니다. 우리 가수님들이 또 눈여겨 예의주시하는 네네. 그런 가수님이라고 네, 네.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싶습니다. 자, 네. 오늘 준비하신 노래가 제가 포천 아가씨예요. 아, 제 노래가 예, 고향이 고양이. 포천 아가씨. 예. 그러면 오늘 이 무대하고 너무 걸맞네요. 그렇죠.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가 제 고향이고 제 지역이고. 아이고, 그래서 자리 깔고 하시는 데군요. 제가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학교도 나왔고 아. 지금 현재 포천에 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네. 무대 어느 곳보다 가장 정감 있는 무대가 그렇지요. 여기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하는데 정말 뭐 강아지도 자기 집 앞에서는 어쩐다. 오늘 또 내 그렇죠. 홈그라운드에서. 멋지고 정말 다이나믹한 멋진 네.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네. 조은지 가수님이 준비하신 오늘의 정말 걸맞는 노래 포천 아가씨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셔니스타 조은지 가수가 노래합니다. 포천 아가씨. 그리워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장마가 한참 동안 장마가 지더니 이제 햇볕이 굉장히 막바지 더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더워요. 우리 여러분들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기승을 많이 부리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막바지 더위에 항상 몸 관리하시고 몸을 체온을 한 1도라도 높이면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건강에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제 1집 안녕 내 사랑이라는 노래를 제가 많은 활동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께 또 오랜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 사랑. 세상 속에 갇힌 청춘 던져버려
앞진 여자 내 마음을 사로잡는 앞진 여자 예쁜 미소 반겨주고 내 마음이 달려가는 하수 고대하던 여자
세월이 원망마다 인생은 구름같은 것 지는 꽃잎에 서러워 말아 아주 잘 어울리는 우리 가락. 안녕하세요. 신금수 강사 이은주 가수입니다. 좋다 금수강산 내 거일세
항상 내 것일세. 정말 정말 다 밖에 몰라요. 정말 정말